안녕하십니까. 직세입니다. 저는 나이도 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는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흔히 초접사 촬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별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접사 촬영은 마이크로 렌즈 1:1 범위를 넘기기 위해 접사링을 한 개 또는 두 개 끼워 사용하는데 과연 이런 방법이 사진의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지 의문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초접사란 마이크로 렌즈에서 1:1 이상 접사 촬영을 말하는 것 같은데 1:1 이상 접사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접사링 익스텐션 튜브나 텔레 건버터를 부착해 촬영합니다. 소니 크롭바디 같으면 이미지 센스 구객이 23.6, 15.6이고 바디와 렌즈 사이에 접사링 폭 25mm를 끼우면 파인더에서는 가로 23.6mm가 15mm로 보입니다. 화각이 줄어져 피사체가 크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 접사링을 끼워 1:1 이상 촬영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시험삼아 털이 많이 있는 꽃다지 같은 좀 촬영하기 까다로운 소재를 촬영해 시험해 봅니다. 늦은 겨울에 봄을 준비하고 있는 꽃다지의 잎을 촬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이 촬영 범위고 배율은 약 3배 이상 됩니다. 먼저 소니 마이크로 90mm를 사용하려니 촬영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너무 작게 보입니다. 촬영 조건이 맞지 않아 소니 바디에 캐논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와 접사링 20mm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캐논 마이크로 렌즈 60mm를 부착합니다. 고배율은 50mm나 60mm가 좋습니다. 삼각대는 지면에 거의 닿는 낮은 삼각대를 준비합니다. 조리개 미리 보기를 하여 피사체 심도 F를 F11 정도로 하여 물방울 주변부만 선명하게 나오게 합니다. 붉은 선이 카메라 촬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피사체 꽃다지와 카메라는 평행이 되어야 하며 좌우 있을 물방울 핀이 맞는가 그리고 꽃다지 핀 범위를 미리 보기를 하여 살피며 촬영 준비가 되었으면 촬영합니다. 카메라를 좌우 상하 움직여 가며 핀 맞춤은 카메라 각도와 거리를 미세하게 변화시키며 여러 장 촬영합니다. 촬영한 사진을 나이트룸이나 포토샵에서 사진 보정을 합니다. 먼저 먼지 제거를 합니다. 나이트룸을 이용하여 먼지 제거를 합니다. 먼지가 제거되었습니다. 촬영한 사진 중에 어느 쪽 물방울이 빛 반사 때문에 상당히 투명하게 보입니다. 포토샵 도장 툴을 이용해 좌측 물방울을 우측 물방울에 복사합니다. 그런대로 수정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수정 전과 수정 후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진이 되었습니다. 고배율 초접사 촬영은 핀 맞추기도 어렵지만 렌즈의 해상력, 이미지 센스 색분해 등등으로 콘트라스트가 저하되어 힘이 없는 사진이 촬영됩니다. 앞의 사진도 적색 부분을 찍은 것인데 본인 경험으로
어떤 렌즈도 선명하게 촬영되는 렌즈 카메라는 없다고 봅니다. 1:1로 찍어서 확대한 사진이나 초접사로 찍은 사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마이크로 렌즈 1:1이 이 정도 크기이니 굳이 어렵게 고배율로 찍을 필요 없이 1:1로 찍어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초접사 촬영 때 이 정도 사진 심도 같으면 배율이 3배 정도이면 F16을 주어 촬영하여야 한다고 하면은 렌즈 해상력이 좋은 조르게 F5.6이나 F8 정도 촬영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1 비율로 촬영한 것을 얘기 드립니다. 피사체가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좌우간 마이크로는 1:1 이상 촬영한 것은 지금 렌즈나 이미지 센서 색분해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나 자신도 거의 사용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이크로를 전문으로 하고 싶다면 어떤 카메라가 좋은가 하는 문제는 본인의 경험으로서는 센서가 적은 올림푸스 파나소닉 계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푸스 예를 들면 센서 구객은 마이크로 포서드 17.3에 13으로 풀사이즈 36에 23.9의 절반입니다. 이미지 센서가 클수록 접사 촬영은 심도 관계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파나소닉 경우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 2천만 화소 정도는 풀사이즈 4천만 화소 정도가 되어야 부분적으로 트리밍하고 확대하는 같은 조건이 됩니다. 파나소닉 같은 카메라가 좋은 조건이나 문제는 접사 렌즈가 다양하게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어댑터를 만들거나 구입해서 니콘 소니 계열 렌즈를 쓰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 크롭 바디 중에 소니 계열은 사진, 영상 모두 좋고 렌즈도 시그마, 담론 등 많이 구비되어 있으니 접사 촬영은 소니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파나소닉 마운트에 니콘 마운트 시그마 마이크로 렌즈 150mm를 사용하여 찍은 영상입니다. HD 1980에 1080, 빛 맞춤은 물론 MF 수동입니다. 아래 사진 만주 바람꽃은 올림푸스로 찍은 영상입니다. 4K 영상을 HD로 변환한 영상입니다. 다음 소니 6600 바디와 렌즈 사이에 델레 컨버터 1.6배를 끼우면 역시 파인더에 보이는 것은 가로 23.6이 15mm로 보입니다. 텔레 컨버터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음은 접사 리그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텔레 컨버터로 찍은 사진이나 접사 리그로 찍은 사진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텔레 컨버터 사용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경험상 접사 리그를 사용하면 사진 용량은 유지되나 해상력은 큰 덕을 보지 못한다는 개인 생각입니다. 꼭 사용한다면
접사링 25mm 이상은 사용 안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꽉 채워 찍는 것보다 조금 작게 찍어서 확대하는 것이 선명하고 찍기도 좋습니다. 1:1 마이크로 렌즈가 있으면 굳이 접사링 사용이 꼭 필요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